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결제 단계를 줄여 결제 수수료가 0%대라 제로페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삼격시장 청년몰에 있는 한 음식점은 지난달부터 제로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페이 등을 실행한 뒤 가게에 있는 제로페이 QR코드를 찍어 결제됩니다. 결제까지 보통 15초가 걸립니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먼저 거스름돈을 다시 드린다던가 혹은 카드 리더에게 카드를 인식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따로 없고. 청년몰에 있는 또 다른 가게는 보름 전부터 제로페이를 쓰면서 결제 수수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연매출이 8억 원 이하라 결제 수수료가 0%, 아예 없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안 떼어서 좋고,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공제 40% 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올해 1월 말부터 제로페이가 시작됐지만 대구에선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대구에서 제로페이를 쓸수 있는 곳은 650여 곳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을 뺀 대구 전체 소상공인 수의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엔 가맹점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가보면 제로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을 8만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가맹점 모집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사용자 교육과 사업 홍보 및 인프라 구축도 진행해 나갈 대구에는 전체 소상공인의 95%가 연매출 8억 원 이하여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결제 수수료가 0%, 아예 없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